off. You're a long clock. We won't need it in the morning. We won't wake up. Just hold off all your problems. We don't need them now. There's so much time to take up. 저 지금 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겨울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리는 하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 15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딱 5군데에서만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브랜드에서 한 두세 개 내지는 서너 개 정도의 제품이 소개가 될 테니 그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한 브랜드가 더 와야 되는데 그 브랜드가 너무너무 배송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빼고 온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브랜드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이 브랜드인데요. 바로 자라입니다. 네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딱 보기에도 성글성글한 이런 니트 짜임에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꽈배기 니트입니다. 안에 이너를 하나 입거나 목폴라를 하나 입고 이 니트를 입을 텐데 지금 집이 조금 더워서 그냥 이거 하나만 입었어요. 얇은 반팔 위에 이거를 입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쭉 맨살이거든요. 아주 약간의 까슬함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녹차에다가 우유를 좀 많이 넣은 그런 톤 다운이 많이 된 연두색, 민트색 그런 색상이고 여기도 완전 흰 색깔이 아닌 약간은 웜기를 띠고 있는 아이보리 색이거든요. 이 두 개의 매치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코지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색감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막 언밸런스하게 여기는 막 아이보리, 여기는 연두, 막 소매도 다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재미를 주는 요소 같아서 전체적으로 니트가 되게 이렇게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런 검정색 숏 패딩인데요. 그냥 진짜 완전 추운 한파를 나기 위한 완전 롱 패딩을 입지 않는 이상 저는 이렇게 숏 패딩도 잘 즐겨 입거든요. 이게 숏 기장이긴 해도 아예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래서 이렇게 팔 막 못 벌리는 그런 패딩이 아니라 밑으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품이 더 벌어져서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에 이렇게 후디가 달려있어요. 저는 숏 패딩이든 롱 패딩이든 이렇게 모자 훅훅 둘러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겨울에 추울 때. 그리고 이 후드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굵은 검정 끈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에 있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뭐 자크 이렇게 군데군데 자크 디테일들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멋스럽다 해야 되나? 너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깔끔한 그런 패딩에서 좋았고요. 근데 얘는 100% 폴리예요. 부스다운 막 오리털처럼 방한용 패딩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소재를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팬츠예요. 보기만 해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와 하고 A자로 쫙 퍼지는 끝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와이드한 거의 무슨 허리 수준이랑 맞먹는데? 아무튼 통이 엄청 큰 와이드 진인데요. 저만 그런가? 저는 겨울이 되면 약간 찐 회색, 뭐 옅은 회색 가리지 않고 그레이 진이 너무 막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색감도 뭔가 완전 연하지도 그렇다고 완전 짙지도 않은 그 중간 회색? 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앞에 포켓이 이렇게 작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되게 귀엽고요. 또 얘는 기장이 되게 겁나 길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브랜드에서 바지 기장을 굉장히 길게 내고 약간은 바닥을 스치면서 다닐 만큼의 좀 꽤나 긴 기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우선 활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검정 코트, 뭐 검정 패딩 아니면 이런 컬러 있는 이런 색감들과 매치를 해도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바다 약간 휘릭휘릭 날리면서 펄럭펄럭 날리면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라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비니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는 겨울에는 털 번거지를 가장 많이 즐겨 쓰긴 하는데 왜냐면 제 얼굴형에 뭔가 이런 비니보다는 번거지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니를 사실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뭐가 쓰면은 위에가 짧아가지고 뭐 얼굴만 되게 동동? 이렇게 땡그랗게 보이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약간 내 머리가 하나도 안 보여서 뭔가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쓰자마자 너무 귀엽고 너무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느낌의 비니가 아닌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여기 끝에가 약간 뾰족한 게 보이시죠? 완전 둥근 느낌의 비니가 아니라 끝이 약간 길고 뾰족해서 쓰면은 여기 위에가 살짝 이렇게 접히면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길이가 짧아가지고 끝까지 눌러 쓰는 모자보다 훨씬 더 저하고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 그냥 보온용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소재의 털모자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고요. 좀 코트에다가 모자 하나만 잘 써줘도 되게 신경 써서 옷을 입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모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브랜드는 레이브인데요. 근데 이번에 유튜버 잉환님이 이벤트를 하셔서 저도 이 제품들을 전부 2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이 골찌 니트 가디건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가디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골찌 스타일의 가디건을 잘 즐겨 입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크롭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꽤나 짧은 기장의 가디건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진주 느낌의 디테일 단추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짙은 쥐색? 뭔가 되게 오묘한 그레이 컬러거든요, 찐 그레이. 근데 여기에 이 흰 색깔 진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고급지고 예쁘더라고요. 여기 넥 부분, 그리고 양쪽 소매 끝, 그리고 여기 하단에 약간의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릴이라고 막 이런 프릴이 아니라 되게 조금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오히려 이런 하늘하늘한 디테일이 들어간 옷을 입을 때는 위에는 반대로 좀 딱 떨어지고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이 강한 아우터나 뭐 아이템을 매치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이너랑 아우터를 다 비슷한 느낌으로 맞추기보다는 약간 상반되는 느낌으로 딱 매치를 했을 때 더 예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이버에서 구매한 두 번째 제품은 요 코트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체크 코트 같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입으면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요 색의 솔리드 코트를 즐겨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운드 체크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코트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같은 가격을 내지만 두 벌을 입는 느낌? 1타 쌍피?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코트를 입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 어떤 리버시블 옷을 샀을 때 양쪽 다 100% 만족을 했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웬걸 얘는 앞뒤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다 솔리드거나 앞뒤가 다 체크였다면 약간 비슷한 느낌? 색깔만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했을 텐데 얘는 한쪽은 솔리드, 한쪽은 체크라는 게 너무 독특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은 얘를 버튼업을 다 해서 입으면 안에 컬러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다 체크인 느낌보다 이렇게 카라 딱 올려서 여기 부분만 브라운으로 보이면 좋겠다. 화면을 또 올려서 입어도 되고 또 반대로 뒤집어 입었을 때 이렇게 카라 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브라운 느낌에 여기 카라 부분만 이 체크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커스터마이즈 느낌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이 코트를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하나의 큰 디테일은 여기에 있는 이 벨트 장식. 근데 벨트도 보면은 앞에는 아까 그 솔리드, 뒤에는 체크 무늬. 그리고 보면은 밑에도 이렇게 트여서 되게 옷 자체가 자유로운 느낌? 뭔가 정형화돼 있지 않은 굉장히 디테일 많은 코트라고 느껴져서 정말 마음에 쏙 든 제품이에요. 아무튼 진짜 진짜 만족. 세 번째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다크 빅토리인데요. 요 하이넥 니트도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색감 자체가 굉장히 또 따뜻하고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이 드는 아주 옅은 노란색이거든요. 거의 노랑과 베이지 사이 그렇게 굉장히 연한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는 이렇게 꽈배기 짜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골지예요. 짜임의 모양새가 다 달라서 좀 더 귀여운 느낌도 나고 요즘에 이렇게 지퍼로 된 하이넥 니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있다가도 하나 더 비슷한 아이를 보여드릴 텐데 걔는 뭔가 집업 후디 같은 되게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얘는 딱 평소에 우리가 입는 그런 겨울 니트 디자인에 위에 하이넥 이 디테일만 추가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꾸민 느낌이 드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냥 딱 겨울용 니트로 아주 안성맞춤인 디자인과 컬러라서 이것도 바로 보자마자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어서 저 니트에 같이 입으면 찰떡이겠다 싶어서 구매한 치마 바지예요. 얘는 치마 바지라고 하기엔 앞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치마인데 뒤에는 이런 바지 느낌. 사실 저는 여름에 거의 열에 아홉 정도? 100에 98번 정도는 긴 바지를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바지 러버인데 뭔가 이런 큰 니트에 치마 입고 딱 긴 부츠 뭐 그냥 따이하이 부츠 같은 거 신거나 아니면 긴 스타킹에 부츠 신거나 그런 룩들이 요즘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다크빅토리에서 구매한 요 조금 도톰한 두께감의 이런 긴 스타킹을 매치하면은 찰떡이겠다 싶어서 요렇게 같이 입을 느낌으로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세 개를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요 조합으로 입고 나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라 막 이렇게 대놓고 꾸미고 어디 나갈 일이 진짜 없지만 뭐 샀는데 어떡해요. 입고 집 앞에서 슈퍼라도 어디라도 갈 때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다크빅토리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다음은 짜잔! 귀여운 양말들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싹스타즈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이게 딱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브랜드도 그렇고 요즘에 되게 프리미엄 양말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진짜 예쁜 것도 많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조금이라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갔다 하면 그냥 막 10,000원, 15,000원, 막 20,000원도 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양말에 포인트 줘서 신는 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양말에 만 얼마를 준다? 15,000원 이상을 준다? 약간 많이 찔려. 그래서 아 이거는 딱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 많이 때릴 때 사야 하는 품목이다 하고 이제 쇼핑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득템을 했어요. 근데 정말 배송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 거의 한 3주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세 개 봤는데. 근데 우선 하나씩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얘는 좀 더 크리스마스의 초록색 느낌을 떠올리면서 구매한 땡땡이 양말인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조금 작은 보트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큰 땡땡이 옷을 전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양말과 머플러에서만 귀엽다고 느껴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요 도트가 저한테. 요거는 너무 무늬가 귀여운 거예요. 겉에 좀 더 진한 요 트리색의 초록색과 안에 연두 스트라이프 요 도트 무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저는 겨울에는 그냥 이렇게 귀엽고 예쁜 양말을 좀 선택해서 신는 것만으로도 좀 옷 입을 때 재미를 느낀달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겨울에는 특히 양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말은 아주 무난한 솔리드 컬러의 요 세 개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양말인데요. 제가 방금 전까지 신고 있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이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못 신겠어서 금방 벗어버렸어요. 약간 붉은 코랄빛도 나는 오렌지 코랄 같은 컬러예요. 아무리 양말이라던 패턴 많은 양말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평소에 신지 않는 예쁜 솔리드 컬러의 양말 하나 구매하셔도 아주 활용도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양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이 배색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화이트, 회색, 검정 그리고 끝에만 노랑? 여기 발바닥 끝에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라이프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딱 봤을 때 스트라이프 패턴이면 저 사람 양말 되게 귀여운 거 신었다 하고 느껴지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굵기 다른 스트라이프 양말이 너무 귀여워서 얘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나름 싹스타즈에서 평소 금액대보다는 선방에서 샀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애용해서 잘 신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인 프롬 비기닝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난다던 집업 니트.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니트죠. 얘는 소재가 되게 두껍고 탄탄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꽤나 두꺼워요, 소재가. 개인적으로 전 얘는 이렇게 내려서 이 카라를 뒤로 확 젖혀서 넓게 요만큼 이렇게 카라가 뒤로 다 내려오게 이렇게 입었을 때 얘만의 그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까 그 노랭이 니트는 겨울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묻어났다면 얘는 그냥 계절을 딱히 가리지 않고 조금만 추우면 위에 그냥 아무 때나 걸칠 수 있는 더 편한, 손이 더 자주 갈 것 같아서 얘도 아주아주 구매하고 나서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도 또 겨울 냄새 막 확 나는 무스탕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 봉실봉실한 털이며 컬러며 이 무스탕 소재며 너무 그냥 겨울 같지 않나요? 근데 또 겨울하면 이런 짙은 브라운색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무스탕을 고를까 막 고민을 하다가 버클이 있다거나 벨트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무스탕 말고 좀 이렇게 더 데일리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털만 들어간 무스탕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된 애가 이 제품인데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버클이나 뭐 지퍼나 그런 다른 디테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스웨이드 소재 하나로 끝장을 보는 그런 무스탕인데 보면 여기 양쪽 주머니 위에도 이 털들이 살짝 보이고 지퍼를 다 채워 입어도 가운데 털들이 쭉 보이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좀 편하고 귀여운 핏의 그런 데일리 무스탕이거든요. 아무튼 입었을 때 정말 너무 예뻐버리는 이 봉실봉실한 털 무스탕 노 프롬 비기닝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지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겨울에 이런 찐청 아니면 찐회색 그런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일자 핏이라고 하기엔 좀 더 넉넉하고 너무 슬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벙벙하지도 않은 딱 좋은 일자 핏의 바지예요. 그리고 안에 엄청 얇게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추위를 막 너무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내복이나 뭐 히트텍 하나 입고 입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얘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옐로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찐청 바지인데 너무 심심한 느낌도 안 들고 이런 노란색 스티치 디테일들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주면서 가격도 너무 착했던지라 그냥 푹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냥 그래도 얘도 입었을 때 정말 딱 깔끔한 핏에 뭐라 할 게 없는 그런 예쁜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치마 하나 또 구매를 했는데요. 얘는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조금 긴 기장감이고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을 때 이렇게 막 허리가 쫄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좀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는 치마예요. 그리고 얘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의 빨강과 초록 그리고 갈색이 들어간 그런 체크무늬 패턴의 치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딱 보자마자 겨울. 그리고 얘도 보면 앞 옆쪽에 약간의 이런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좀 귀여운 긴 양말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좀 그것만 입기엔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은 기모 들어간 레깅스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앵클 부츠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브라운 스웨이드 소재, 앞코는 약간 스퀘어 라인. 그래서 저는 원래 너무 뾰족한 앞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딱 요 정도의 앞코를 즐겨서 신는 편인데요. 굽도 한 4cm, 5cm 정도의 데일리로 무난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굽 높이라서 그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앞에 뭐 다른 디테일 없이 가운데 쭉 스티치가 일자로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렇게 가운데 스티치가 있는 게 다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요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고 브라운 앵클 부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막 카멜 브라운 같은 밝은 갈색이 아니라서 제가 딱 찾고 있던 브라운 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자마자 너무 겨울에 활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겨울 패션아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모두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